네, 안녕하세요. 이민기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산 쇼핑 아이템. 네, 제가 요즘에 촬영 중이거든요. 오주인님이라는 드라마를 촬영 중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으로 된 추리닝을 한 벌 샀습니다. 네, 생존을 위한 쇼핑 아이템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봄의 꽃? 그렇죠,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겠지요. 화병에 꽂아놨던 소국 같고, 프레지안 노란색 꽃 향기만, 그 꽃 좋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왜 이런 거 알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가장은 잘 모르겠고요. 잠들기 전. 제일 좋아하는 커피 메뉴. 제가 마시는 것 중에 유일하게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를 마시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 메뉴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가끔 먹는다면 에스프레소? 짝꿍 먹고. 오늘 생각나는 내가 연기했던 작품 작품? 무슨 뜻이죠? 오늘 생각나는 게요. 지금 떠오르는 거. 닥치고 꼬미란 밴드라는 특별 출연했었는데 그 드라마랑 몬스터랑 지금 촬영 중인 오주. 가장 사랑하는 영화나 드라마 세 편. 가장 사랑하는, 일단 가장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저거고, 최근에 봤던 예전 영화들 최근에 다 생각이 안 나지. 한번 네이버 검색해주다. 드라마는 노멀 피플, 또 하나는 폴더폰 좀 갖다줘. 거기 써놨거든. 왜 이렇게 제목이 기억 안 나지? 용서받지 못한 자. 커넥트랑 용서받지 못한 자. 커넥트가 저거 맞죠? 아, 커넥터 아니야? 커넥터 아니야? 제목을 왜 기억을 못해? 아, 식은땀 날라 그러네. 콘택트. 아, 왜 기억을 못해? 콘택트. 콘택트랑 노멀 피플이랑 용서받지 못한 자. 쳐봐, 나 지금 불안해.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 제가 진짜 야식을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 질문들이. 근데 그래도 땡긴다. 그러면 저는 면 종류 좋아해서 라면이나 하여튼 면 종류를 먹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원래 이렇게 과격하게 터지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면 듣고 싶은 음악. 클래식 피아노 연주곡이었는데 이건 검색해야 할 것 같은데. 큰일이네. 진짜 듣고 싶은 게 그거긴 한데 이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왜 이름 모르겠지? 나한테 선물한 클래식 CD 목록 갖고 있으면 좀 보내보라래. 선물 받은 클래식 CD 앨범들을 지금 차례대로 듣고 있는데 이름을 다 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왔어? 네, 찾았습니다. 카티아 부니아티시빌리의 앨범을 가서 들을 예정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리뚤레르 3월호에 나오게 됐는데요.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모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